제2장 부자가 되는 과학이 있다. 부자가 되는 과학이 있으며 이것은 대수나 산술과 같이 정확한 과학입니다. 부를 얻는 가정을 지배하는 특정한 법칙들이 있으며 이러한 법칙을 어떤 사람이든 배우고 따른다면 반드시 부자가 될 것입니다. 돈과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결과입니다. 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이 방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며, 반면 이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든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든 가난한 채로 남게 됩니다. 유사한 원인은 항상 유사한 결과를 낳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을 배운 남성이나 여성은 반드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위의 진술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특정 지역의 모든 사람이 부유해질 것이고, 한 도시의 사람들은 모두 부유하게 될 것이며, 다른 마을의 사람들은 모두 가난해질 것입니다. 또는 한 주의 주민은 부를 누릴 것이고 인접한 주의 주민은 가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동일한 환경에서 살면서 자주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어디서나 볼수 있습니다. 두 남자가 같은 지역, 같은 사업, 같은 조건에서 일하면서 하나는 부유해지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채로 남는 것은 부유해지는 것이 주로 환경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일부 환경이 다른 것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같은 사업을 하는 두 남자가 같은 동네에서 일하면서 하나는 부유해지고 다른 하나는 실패하는 것은 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결과임을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능력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반면, 재능이 매우 적은 다른 사람들은 부유해집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그들이 다른 남자보다 더큰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평균적인 사람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재능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결과로 부유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유해지는 것은 전략이나 전략의 결과가 아닙니다. 매우 검소한 사람들도 가난하며 자유로운 소비자들은 종종 부유해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실패하는 일을 하는 결과도 아닙니다. 동일한 사업을 하는 두 남자가 종종 거의 동일한 일을 하며 한 명은 부유해지고 다른 한 명은 가난하거나 파산하곤 합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부유해지는 것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하면 얻는 결과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만약 부유해지는 것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결과이며 유사한 원인은 항상 유사한 결과를 낳는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할수 있는 어떤 남성 또는 여성이라도 부유해질 수 있으며 이 모든 문제는 정확한 과학의 영역 내에 있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 특정한 방식이 너무 어려워서 소수만이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자연적 능력에 관한 부분에서는 이미 봤듯이 재능 있는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바보들이 부유해집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도 부유해집니다. 유사한 원리로 사람들이 부유해질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곳에 있습니다. 부유해질 수 있는 마을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당신도 부유해질 수 있고, 부유해질 수 있는 주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당신도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특정한 비즈니스나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든 비즈니스와 모든 직업에서 부유해지며 같은 직업에서 일하는 이웃은 종종 가난합니다. 물론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좋고, 당신과 잘 어울리는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재능이 잘 발달된 경우
그 재능을 활용하는 비즈니스에 가장 잘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위치에 적합한 비즈니스에서 가장 잘할 것입니다. 이는 따뜻한 기후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는 더잘 운영될 것이고, 북서부에서는 연어 의장이 플로리다와 같은 곳에서는 연어가 없으므로 더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제약을 제외하고 부유해지는 것은 특정한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처에 있는 누군가가 같은 사업으로 부자가 되고 있는데 당신은 부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본 부족으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본이 늘어날수록 성장은 더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미 자본을 가진 사람은 이미 부유하여 어떻게 부자가 될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상태라도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시작한다면 부자가 되기 시작하고 자본을 얻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본을 얻는 것은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의 일부이며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결과로 불변적으로 따라오는 일부입니다. 대륙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며 빚을 많이 지고 있을 수도 있고 친구나 영향력, 자원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방식으로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부자가 되기 시작할 것이며 원인과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내야 합니다. 자본이 없다면 자본을 얻을 수 있으며, 올바른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올바른 사업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잘못된 위치에 있다면 올바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사업과 현재 위치에서 성공을 가져오는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시작함으로써 할수 있습니다.